아주 꽉. 저는 안 걸릴 거예요. 쏴대고. 쏴대고. 주원이가 지금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모랑 삼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모랑 삼촌한테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유스타파 화이팅. 유스타파 좋아요. 아. 주원아. 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지금 제일 뭐가 하고 싶어요? 학교 가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9개월, 10개월도 제대로 지금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네, 아직 저학년 때는 학습 때문에 힘들지 않는 시기라 1학년 때 좀 좋은 기억들이 많거든요. 뉴스타파가 어떤 곳이라 그랬지? 안 좋은 곳. 거짓말하는 방송이에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에요? 둘 다. 안주원 회원님께서 무려 저희를 6년 9개월 주원이 덕에 이모랑 삼촌이 살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어제 얘기해 준 후원. 후원이라는 말. 그 말씀하시는 거. 아이 이름으로 했던 이유는, 굳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은 세상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좀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저는 발전한다고 보는데, 돕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돕는 사람들. 계속해서 아빠와 같이 그런 일을 해왔고, 또 함께 하는 또 이런 시간, 경험들, 기억들을 통해서 나중에 아이가 어떤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일에 동참하고자 할 때 좀 머뭇거리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고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일의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어. 네, 해봐. 다시 하자.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원 회원님, 먼저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제 막 17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주원 회원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 저희 아기도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매일매일 보면서 빨리 어른들이 이걸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좋은 일 하라고 저희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원 회원님과 아버님의 말씀처럼 좋은 가치를 또 좋은 데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진짜 좋은 취재를 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이 세상 무렵지만 그대 덕분에 맑아져요. 나 홀로 외로워하지 마요. 내일 함께 만들어요.